사세간 유의지사는 세간에 세간사를 갖다 유의지사라 그래요. 출세간사는 무의지사라 그러고, 이게 유의, 무의. 세간지사는 유의지사, 출세간사는 무의지사. 출세간은 자, 생사해탈한 깨달음의 경지, 그게 이제 출세간사고, 하는 기상을, 그 모양을 그래요. 그 모양을 가견이며, 가짜는 가능이니까 볼수 있으며 그래요. 우리가 유의지사는 다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유의지사라. 또그 공을 가음이라. 그 공력을 증험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하루 공부를 하면 하루 공부한 것만큼 또 아는 것도 많아지고 책장도 더 넘어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유의지사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공력을 갖다가 증험을 할 수가 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인득일사 하면 사람들이 한 일을 얻게 되면은 단기희우언이와 어떤 무엇을 성취를 했다. 그럴 때막그 희우 이게 있는 것이 드물다 하니까 아주 그 굉장한 일이라고 그 희화하다고 막 찬탄도 하고 하거니와 아차 심종은 우리 이 심종은 마음을 종으로 하는 뭐 선문이든지 불법이든지 막 이런 것은 그 근본 그 자체는 무형가관 어떤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볼 수도 없다는 게요. 형체가 있어야 눈으로 볼 것인데 형체가 없으니까 그거는 볼 수도 없고 또 모양이 없으니까 어느 모양이 없으므로 이제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형체가 아예 볼수 없으면 이제 동사를 그리셔야 되죠. 그러니까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형체를 볼수 없다 이 말이죠. 그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으로서는 그것을 갖다가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 언어도담 심행천일이라. 말길이 여기는 길도자라 그러거든요. 도로 할때 말길이 끊어져 버렸고 그거는. 심행처, 그 마음은 이제 우리 의식, 요거는 이제 진심자를 갖다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사량 분별하는 그 망심, 그것이 다니는 곳이 끊어졌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져 버렸어. 옛날 시에 왜 천산의 조비절이요, 그런 말 있죠. 일천산에는 새가 나는 것이 끊어졌고, 청경의 인종멸이라, 일천, 그 길에 저 인종 사람 발자취가 없다. 고립 저 강가에서 홀로 이제 낚시질을 하는 늙은이만 하나 마련 이렇게 낚시질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일체 말길 우리 생각길 그게 끊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문좀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불가사의란 말이 불가, 사, 생각사자, 의논을자. 그러니까, 심행첨예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언어도단이기 때문에, 말로 의논할 수 없다 하는 거, 불법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막 그런 게 하듯이, 여기도 이제 말길, 그게 끊어졌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볼 수도 없고, 이렇다는 게요, 심정은. 그래, 그런 고로, 그래. 끊어졌기 때문에 천마예도가 해방무문이라. 천마예도들이 뭐 헐뜯고 비방을 해도 그 비방할 문이 없다. 그 해방이 미칠 수 없는 곳이다. 또이 석범, 제석천왕, 범왕 막 이런 모든 하늘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갖다 칭찬을 하려고 해도 칭찬이 미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물명자는 더구나 그래요. 그런데 더구나 범부들의 옅은 식견을 가진 그 무리들이 유유자는 흐릴 유자를 갖다 무리유라 그래요. 그런 무리들이 기능 방부를 거기 어떻게 그 방불할 수가 있겠는가? 그 접근이 될 수가 없고 비슷하게 될 수도 없다. 그 비구라 슬프다.
정화라 그러죠. 정화는 자 운물 안에 깨버리. 그 이제 그 소견이 좁다 이 말이죠. 본 것이 견문이 좁다. 운물 안에 깨버리가 어찌. 요거는 이제 의문조사로 할 때는 어찌 언자로 해요. 어찌 창의 넓은 것을 알 것이며 야간이 야간은 이제 여의같이 생긴 자 그런 것이 능히 사자의 울음소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범부, 소승 범부들은 그 대성의 그 깊은 경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여우에는 이제 지금 심종을, 아차 심종은 하는 그 심종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부라, 슬프다. 하겠는가? 그냥 고지. 그러므로 알라. 고지는 미리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므로 알아라. 말법 세 중에. 그러면 이제 그 부처님 500세가 있죠. 그 이제 마지막 500세가 이제 그 말법 투쟁 경고 시대라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2500년이 불기 넘어가면은 그 싸움을 그리 잘한대. 만날 그저 뭐 자꾸 싸움을 한대. 여기 이제 봉은사도 새로 주지도 이제 뽑히고 했으니까 모두 신도님들이 단계를 해가지고 이제 화합해서 잘 지내도록 이제 그래야 될 겁니다. 이 시대가 투쟁이 시대이기 때문에 막 뻑하면은 그 싸움이 나는 기라. 그래서 이제 빨리 이 시대가 그런 줄 아니까 빨리 그 잘못된 것을 알아가지고 자꾸 그 화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합을 해서 잘 원래 사찰이라는 거는 그저 아련냐라고 해갖고 조용한 곳이거든요. 무쟁, 다툼이 없다, 적정, 고요한 곳이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여기 이제 부처님 경전이나 조사어록 이런 말이냐면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의지해갖고 자교오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교법에 의지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우리 심종, 마음의 종기를 깨치고 그렇게 하는 곳이지 다투는 곳이 아니거든. 또 정치하는 곳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든지 경전이나 어록 이런 거 하고 참선이나 또 염불, 주력 이런 걸 자꾸 하면 좋아요. 그 참선이 잘 안 되면은 심노장구 대달하니 그게 그리 좋아. 그 심노장구 대달하니 그걸 자꾸 하든지 또 천도하는 데는 강맹지는 그런 것을 이제 자꾸 하고 마음 공부하는 데는 이런 수심결이나 진심직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수도를 해나가는 미리 상식이라 이런 정도는 어지간히 알아야 좀 빨리 깨치고 삿된 길로 빠지지 않고 그렇지. 그 이런 옛날 경전이나 조사어로 이런 것을 예면시하고 그냥 자기 혼자 뭐 한다고 하면 그 자기 혼자는 바른도가 지역이지만은 잘못되면 삿된 길로 빠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항신자의 절에서는 그 마음 닦는 것 그것을 위주로 해야 돼요. 그거 하려고 모두 하는 거니까 말세 중에 문차 법문하고 이 법문을 듣고 이 재상승 법문을 듣고 생희우상 아주 희우한 생각 인생 난득이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는 말 있죠. 그래서 아주 그 희우 참 다행하다 이런 생각을 내가지고 지내 그 부처님 법을 갖다가 믿고 그걸 또 이해를 잘하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가지고 지니는 자는 이미 무량겁 중에 어제 예자는 이어 할 때 어자가 예 토시라 이미 무량겁 예 이렇게 되거든. 예를 들면 봉은사 하면 봉은사에서 이렇게 되지. 요거 이제 그 비교로 놔둘 때는 보다 상여 봉어 이월하라 서리 맞은 나무 잎이 이월 꽃보다 붓다 이럴 때는 요거 이제 비교행으로 나타내고 그 이제 글자 여기는 이제 예로 무량겁 중에 승사 여기 일사자는 여기는 섬길사자로 해요. 받들어 섬기다 무엇을
재성, 모든 성인들을 받들어 섬겨서 식재 성근하여, 그래 모든 성근을 심어서 또 깊이 맺는다, 맺다, 무슨 반야정인, 반야의 바른인, 정인이 뭐 정인, 연인 뭐 이렇게 할 때는데 바른 씨앗, 바른. 그래서 어떤 때는 정인은 우리 마음을 갖다가 불성자를 갖다가 정인불성 그렇게 할 때도 있어. 그 바른 씨를, 반야의 바른 인을 갖다가 종자 이런 말이죠. 인을 정인 최상근 야로다. 그러니까 그 정인을 맺은, 깊이 맺은 최상근성이로다. 가장 높은 근성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에서는 말하기를 이 장구에 있어서, 또 이 어짜를 갖다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뜻이 잘 드러나요. 이 장구에 있어서, 그냥 이 장구에 이렇게 해도 되고, 능히 심심을 내는 자는, 믿는 마음을 내는 자는, 금강에 있는 말이죠.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이미 무량, 헤아릴 수 없는 이 바소자는 처소소자,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성근을, 요거는 종자종자려는 심는다고 그래요. 모든 성근을 심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라 하시고 할 때, 한문은 다운표가 없기 때문에 토시로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금강경의 말씀이 끝난 것을 갖다가 이거 이제 표시를 하는 게요. 이라, 그까지 하시고, 그가 이제 금강경 말이 끝났습니다. 오, 하는 거는 금강경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요. 이발 대승자설입니다. 이 금강경은 아주 대승을 바란 자, 대승에 대한 믿음을 바란 자를 위해서 말씀하며 이 말이요. 요통 보면은 설한다고 막 그래도 알아들어. 예, 법문을 설한다. 그런데 뭐 번역을 다 하면서 그 설자금을 어찌 해석을 안 하는 수가 많아. 그러니까 그 법문을 말씀한다. 법에 깨쳐 들어가는 그 문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래, 법문을 설한다. 여기에도 이제 대승을 바란 자, 대승심을 낸 자를 위해서 말씀하며, 또 대승보다 더 높은 최상승을 바란 자를, 자는 자 바란 사람을 위해서 말씀한다 하여, 여기까지 이제 끝난 기죠. 하였으니, 이거는 이제 보조신 말씀이라, 원컨대한 모든 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겁약을 내지 말고, 그 겁약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겨. 그 법에 대해서 겁을 내고, 또 자기는 약하다고, 내가 무슨 그 어떻게 도를 닦아서 도를 성취하겠느냐, 내 같은 업장 많고, 뭐 지업이 두텁고, 또 이렇게 뭐 비천한 사람이 무슨 놈의 금생에 견성선불을 한단 말고, 이렇게 해갖고 차라리 염불이나 해서 왕생극락이나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게 겁약이라네. 그러니까 겁약을 내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숫자는 반드시 용맹한 마음을 낼 것이니, 숙급 선인을, 숙자는 이제 잘 숙자인데 여기는 숙세라고 그래. 옛적 숙세에, 옛 세상에, 지나간 세상에, 숙급하면 지나간 겁에, 선인, 좋은 인을 갖다가, 좋은 인연을 불가지 아니라 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이렇지만은 전생에 또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은 또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 누가 아냐. 그 지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만 선지식 이런지 하에 그만 한 말씀 아래 몰록 깨치게 된 뭐 그 정도에 지금 공부가 가 있는 줄도 모르는 게요, 사실. 그런데 무슨 왜 급약을 내냐 이 말이에요. 그래, 열심히 하면 그만 깨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약 불신 수승하고, 만일 자기가 그 수승하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열됨을 달게 여겨서, 나는 아주 하열한 사람이다, 나는 종이로 소이다, 뭐 그랬었지. 어느 다른 종류에는 내가 종이라고 막 자처를 하는 거야.
나는 종이로소이다. 나는 종이로소이다. 막 이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열한 것을 갖다가 달게 여기어서 난조지상, 어렵고 또 장애된, 맥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내어가지고, 그건 불수죠. 그 지금 현재 그만 수행을 하냐 하면 돈을 닦지 않는다면은 비록 숙세에 성근이 있으나, 성근이 있더라도 지금 그만 그런 생각을 내갖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성근이 그만 끊어져 버린다는 겨. 끊어져 없어져 버려. 단멸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미제, 더욱, 요 밑자는 이제 더욱 밑자라. 더욱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자꾸 어려움이 자꾸 생겨. 그게 전전 원일이니. 천천히 자꾸 굴러간다 이 말이니까 갈수록 갈수록 자꾸 멀어만 진다. 도하고는 자꾸 멀어진다는 게요. 응? 금기 보소라. 지금 이미 보배가 있는 처소에 도달해 있다는 게 우리는 지금 요 보배 처소에 지금 와 있다는 게요. 보배. 그러면 추워서 그만 챙기면 돼.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게요. 500곳에 와서 그 빈손으로 가보면 어떻게 돼? 그거 안 되지. 담마 기금류라는 말이 있어요. 담마. 담자는 이제 짊어질 담자. 저 삼마자. 그 삼이 옛날에, 존에는 요즘은 그 한 몇십 년 안 하는지가 됐을 거예요. 그 저 삼배 오대 있는 거. 그걸 갖다 거의 대마초라도 막 거예요. 그 잎사구를 말려갖고 피우면은 그게 뭐 황홀한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길에. 예. 그거 옛날에 우리는 그거 몰랐지. 뭐 그 존에 어지간히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제 그 껍질 벗기고 나면 절입대라고 해요. 절입대. 굉장히 가벼운 거, 하얀 거. 이제 그런 거. 그 어느 두 친구들이 보물을 구하러 이제 막 떠났어. 먼 길을 떠났는데. 아, 어디 가다 보니까 삼대가 막 많이 있어요. 자기 고장에는 막 그런 삼배도 기하거든. 그래서 한 짐 짊어졌어. 내가 중국 여행가 갔는데, 90년도에 갔는데, 90년. 그 삼배 한 필에 만원 뿐이 안 해. 그래서, 야, 그러니까 4월 초파일 세고 한 이틀 후에 떠났으니까. 우리 선방에 스님들이 한 20명 되거든. 그래서, 야, 이놈을 사다가. 스님네들 옷을 한 벌씩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내가 그걸 매필을 샀어. 뭐 가듬절로. 그래 그것 가지고 다니라고 어떻게 욕을 받는지. 그래 이거 이제 그 두 친구들도 어디 가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아주 귀한 삼배가 많이 있더라. 삼이. 그걸 몽땅 짊어졌다. 그러고 막 한 천리나 막 그래 고생 했는데 어디 가니까 금덩어리가 있더라는 게 자기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거 금덩어리. 근데 한 친구는 막 얼른 내버리고 딱 바깥 짊어졌는데 한 친구는 전공이 가석이라 그 짊어지고 온 공을 생각해가지고 참아버릴 수가 없어서 그만 금덩어리를 내버리고 그 삼배를 짊어지고 왔답니다. 오니까 고향에 와가지고 웃음거리가 되고 자기 수고만 하고 또 실속은 없고 그리 됐다는 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적에도 애써서 참 소중한 걸로 여기더라도 참으로 정법, 바른 대법을 갖다 큰 법을 만나면은 그동안에 익히던 소승법을 막 아낌없이 싹 버리고 그 싹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정관념 이런 것을 자꾸 바꿔야 자꾸 발전이 있지. 거기에 그만 딱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나 놓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위 아집법집 아니에요. 내라고 하는 집착, 법이라고 하는 집착, 또 아가 공하고 법이 공하고 또 공했다는 것까지도 공해버려야 그 생각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 이제 그러려면 막 생각을 바꿔야 돼. 그 이미 보소에 들어왔다. 불과 공수의 한인이라. 그 빈손으로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그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 좋다는 게. 우리 왜 영가법문 할 때 공수래 공수거 하니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서도 진짜 보물을 한마디 일러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천지 만물이 여 부은이라 천지 만물이 뜬구름과 같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돼?
천지 만물이 뜬구름 같이 다 허망한 게 아니야. 연차중. 그러나 이 허망한 가운데 허망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게야. 연차중 유일무라하니 그러나 이 가운데 허망한 가운데 한 물건이 있는데 천지계시에 나불게라. 천지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는 게야. 그러니까 생멸순중에 유 불생멸이라. 생멸하는 몸 가운데 생멸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걸 첫 개체된다는 게. 그 어디 뭐 딴 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깠다 하는 바로 그것이 우주의 본체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그걸 첫 개체들. 그래서 몬춘도 말씀드렸지만은 임재신님께서는 그대들이요 몸을 그림자를 조정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몸은 마음의 그림자라는 게요. 우리 이 몸뚱이 이 송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보물이라.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이해 듣는 여기가 지금 보배꽃이거든. 이걸 척 알아차려야 된다는 게요. 그게 지금 그 말이야.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일실인신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막 공부하는 법 일러주고 보조신께서 지금 끝머리에 가서 단단히 이제 막 당부를 하는 게요. 한번 사람 몸을 잊어버리면은 만급의 난복이라. 다시 붙잡는데 회복한다면 복 그래요. 만급에도 회복하기가 어렵다. 정수 청하노니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삼가할지어다. 그래서 그 전에 왜 그 설봉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발심 법문을 잘했는데 내가 그때 들은 것 중에 생각나는 게 있다고 그러냈어. 불자야 생명이 호흡하는 사이에 있는데 어느 여가에 다른 일을 분별하겠느냐? 어느 여가에 뭐 주지 뭐 누가 주지 하면 어때? 주지 돼가지고 그 잘 아주 이끌어 나가면 되는 게지 신도님들은 그 뭐 그 정에 끌려가지고 뭐 어쩌고 그래서 할 거 없는 겨. 아 지금 바쁜데 언제 그런 짓 해? 그렇잖아. 그 이제 그런 생각들 싹 다 접어버리고 지금 어떻든지 지금 주지신 잘 받들어서 그 공부 잘하고 그러면 되는 기라. 여기도 봐요. 어느 역에 다른 일을 분별하겠느냐. 성성체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서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그렇게 서서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정칸된 반드시 상가할지어다. 기요 지자가 어찌 지혜 있는 이가 지지보소하고 그 보배 곳을 알고서 도리어 구하지 않고서 장원 길이 원망을 하겠느냐. 무엇을 고빈 자기가 외롭고 가난하다고 그것을 원망하고 늘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 보배 그거 곳에 왔으니까 보배 그만 챙기면 되는데 그럼 막 부자가 되고 고귀하게 되고 막 굉장한데 그 왜 그 늘 아주 외롭고 가난한데 그 시달리고 있어서 되겠느냐. 약욕 협복인데 이거 이제 아주 단단히 가르쳐줍니다. 만일 보배를 얻고자 할진데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밑에 봐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 방아 행랑 가죽주머니를 놔버리라. 가죽주머니가 뭐예요? 우리 몸을 갖다 가죽주머니라고 해요. 그 어떤 데 보면 이제 부정관 하는데 우리 몸을 갖다 뭐라는 거 행치기라 그랬어요. 저 걸어 다니는 변소. 우리가 이게 걸어 다니는 변속관이라는 게요. 예, 그러니까 이 몸뚱이 이것은 그 한 평생 갖다가 해야지 중지하게 이게 잘 가꾸고 해도 한숨에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이 몸뚱이라는 게요. 그 생명은 제 호흡지관이라고 그러는. 생명은 호흡하는 사이에 있다. 네? 한번 숨 들이쉬다가 내쉬지 못하면 저승이고 내쉬다가 들이쉬지 못하면 저승이라는 게. 그래 애지중지 그렇게 애지중지가 가깝는데 한숨에 은혜를 저바르는 게 이 몸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몸뚱이 그래도 써먹을 만할 때 실컷 부리서 네? 많이 써먹어야 된다는 게요. 그 애끼도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이 몸이 그런 게 막 무상하고 그 시원찮은 것도 되지만은
또 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몸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막 열심히 용맹정진도 하고 해가지고 이 생멸이 하는 이 몸을 가지고 인용을 해갖고 불생물멸의 법신을 깨달아야만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애써서 정진해야 한다 하는 것이 보조스님의 마지막에 당부입니다.